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아, 이게 참, 5월이 뭐, 사랑에 빠지기 좋은 계절이고, 가정의 달이고, 다 좋습니다. 아, 식욕이 흐드러지는 계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예민한 시기에 식욕이 떨어져도 좋으련만, 왜 이렇게 물색 없이 식욕은 계속 생성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힐링토크 회복에서 여러분께 정말 좋은 새로운 차세대 다이어트를 좀 선보이고자 합니다. 얘기하면서도 자꾸 이게 왜 우리가 식욕을 계속 느끼잖아요. 뭐 배고프다는 뭐 가짜 허기든 진짜 허기든 허기를 계속 느낄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 가짜 허기든 진짜 허기든 나를 해롭게 하는 허기가 사라질 거라는 것. 크리스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영향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왜 들으면서도 계속 버퍼링이 걸리냐면 저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다시 업데이트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작가 언니가 여러분께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이 언니는 요새 살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식욕을 느낄 때마다 성경을 읽자. 여기까지 오늘 욕먹을 각오하고 여러분께 드리는 오프닝이었습니다. 오늘 모신 이분, 제가 시작 전부터 체질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하신 거예요? 너무 날씬한 몸매를 계속 유지하고 계셔서. 여러분,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예, 주인공. 모르시겠다고요? 저 절대 음감인데. 왜 모르실까? 다시 부를까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가수 장혜림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1980년대 후반, 데뷔하자마자 가요계를 휩쓸었던 최고의 가수 장혜리 집사.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추억의 발라드 등 주옥 같은 히트곡을 남기며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화려했던 과거보다 더욱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 내게 있는 모든 사랑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장혜리 집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김환선 씨, 또 양수경 씨, 이선이 이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 성격하고 맞질 않아. 그 화장실에를 한 10번을 들어갔다 나왔어. 집어넣던 물을 내리고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 그걸 주시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다 깨져도, 다 없어져도 널 사랑한다는. 진짜 저는 예. 아까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틀어주셨잖아요. 네네. 갑자기 막 요새 레트로 열풍이 있는 이유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멜로디와 가사가 명료해요. 그 시대로 같이 그냥 싹 순간이동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옛날을 지금 이렇게 좋아하게 맞아. 되고 추억하고 가고 싶고 맞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카세트 테이프에 좋아하는 팝송 좋아하는 네네. 가요 녹음하던 맞아요. 노래방 없던 시절 맞아요. 그게 그랬어요. 주는 예, 풍미가 네. 좀 네. 있는 것 같고 네. 아, 오늘 뭐 추억의 발라드 그리고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주옥 같은 히트곡이 많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되게 제일 신뢰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독보적인 미모로 나오시면서 완전 빅히트를 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만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사실은 그때 제가 방송을 하고 데뷔를 해도 제 자신이 느끼는 네. 빅히트 막 이런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 정말요? 몰랐어요, 그때는. 어떤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김한선 씨. 네네. 또 양수경 씨. 사랑은 창밖에 빛나. 네, 같아요. 이선희 씨. 그런 분들이니까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기가들의 르네상스였군요. 아. 그러니까, 아, 나는 인기가 없다. 그리고 자신감도 점점 떨어지고. 그래도 팬들의 인기로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네, 네. 실감을 하곤 하셨다던데 그 당시에 팬들도 많이 왔었잖아요. 예, 집으로 이제 그 편지들도 오고 했는데 네. 잠깐. 그러니까 그때는 아 내가 저 인기가 있나 하다가 또 마음이 무너지고. 아쉽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 그때 왜 나는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신감 있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혼자 주눅이 들어서 나는 인기도 없고 나는 아, 실력도 없고 아, 그렇게 나를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히트곡이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까지 떼창이 가능한 네. 히트곡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이 될 거라고는 저도 이제 생각을 못했죠. 이게 슈가맨에 나온 백홀 다 나올걸요. 진짜로 유명한 곡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럼 그 이후로 활동을 좀 그만두신 데는 이런 어떤 주눅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있는 거예요? 어,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다. 그러니까 늘 힘들고 무대가 그러셨구나. 네, 무대를 한번 하고 내려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하시는 내내 아, 저분은 진짜 상처받으시면 안 되는데 막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오늘 처음 뵀는데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막 그때는 좀 시스템적으로 네. 기획사가 있어서 가수를 보호해준다거나 네네. 뭐 이런 게 아니라 혼자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들이 그렇죠. 좀 많았죠. 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좀 아팠을 것 네. 같기도 가수가 해요. 직접 좀 뛰어야 되고 그쵸. 홍보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 성격하고 맞질 않으니까 그렇네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고 하다 보니까 제 속에만 막 쌓이는 거죠. 그렇죠. 병나요. 제 속에만 쌓여가지고 그래서 네. 병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어떻게? 병이 났죠.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 그 계기가. 예, 계기가 이제 그렇게 제 성격적인 면에서부터 기질적인 면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때셨어요? 가수를 그만두고 가수 할 때도 물론 힘들고 그런 것 고통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게 병적으로 나타난 거는 이제 가수를 그만두고 평범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 무대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숨은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속에 있던 병이 다 이제 나온 거죠. 아, 그랬구나. 예. 근데 그렇게 쌓였다가 폭발하면 좀 많이 위험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예. 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약 먹고 아하. 그리고 그 죽고 싶은 그 충동 그게 있죠.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이제 고통을 받은 거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그 저는 방송가에서 이제 활동을 그만두시고 나서 네네. 그냥 되게 예쁘시니까 되게 결혼하셔서 잘 사신다는 생각을 그냥 하고만 있었지. 네네. 그때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쌓였던 스트레스가 어떻게 독이 됐으며 이런 거는 지금 처음 들어요. 네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잘 지내고 싶었죠. 저도 이제 평범하게 그냥 결혼해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일상에서 감사하면서 잘 지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만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그 저의 종교는 기독교.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가서 그 친구 따라서 가서 네. 중고등부 그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그 찬양팀에도 들어가고 네네. 노래 잘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찬양팀에 지휘하는 그 남학생을 좋아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도 참 빼놓을 수 없는 설렘으로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 남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좋아하는 소식을 듣고 좌절. 제가 엄청 상처를 받고 안 간 거예요, 교회를.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재밌고 우스운데 그때는 심각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때 심각해서 너무 상처가 되니까 안 갔어요. 교회를 안 가고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이 문제가 터지고 제 마음에 힘이 들 때 교회를 이제 가고 그리고 또 막 펑펑 울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또 안 가고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된 거죠. 그래도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고 네네. 하나님과 교류를 한다는 건 엄청난 무기를 우리가 손에 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네네.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네네. 두렵잖아요. 네네.
그 가장 좀 이거는 정말 돌이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나에게 힘든 시기였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내가 행동을 했었다, 기억에 나는 그런 단편적인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어요? 계속 제가 죽으려고 했으니까 계속 베란다를 나가고 별짓 다 해보는 거죠, 뭐. 별짓 다 해보는 거죠. 맞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왜냐하면 사실은 죽고 싶다기보다는 살고 싶은 건데, 그치. 살고 싶은 건데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 충동이 심하니까 뭐 외출을 해도 그냥 뛰어들고 싶고. 그치.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그 시간을 이제 갖게 된 거죠. 베란다로 이제 나가서 투신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주저앉게 된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못 뛰어내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제가 불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분은 저를 쫓아오셨고, 맞아요. 저는 안 보이니까 내가 나를 해결하고 싶어서 내 고통을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쵸. 시간들이니까 그분은 이제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를 그렇죠, 맞아요. 내가 봐. 내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게 아마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한참을 거기서 이제 울면서 그냥 막 울었어요. 근데 그 눈물이 조금 다른 눈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위로가 되는. 누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였는데, 분명히 혼자였는데 같이 계신 거예요. 그 막 고독하다가 그래서 울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괜찮아질 것 같아라는 아기 같은 안도감.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위로가 맞아.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 뭐지? 맞아, 근데? 이거 뭐지? 맞아, 이거 뭐지? 뭐지? 그런데 다시 이제 온 거죠. 제 방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저 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그분한테 이제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치. 그 희미하게 온 그 맞아요, 맞아요. 그 마음의 빛을 붙들고 완전히 거기에 이제 매달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첫 번째 든 생각이 교회가 가고 싶더라고요. 교회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막 이렇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막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그래서 주일날 이제 그 마음 갖고 교회를 가서 그런데 계단 올라가면서부터 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굉장히 메말라 있었는데 그런데 또 막 쏟아져요.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막 그 찬양이 막 들리는 거예요. 예. 그 가사가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맨 앞자리로 제가 막 갔어요. 전에는 뒤에만 그냥 네네. 앉고 근데 이제 창피한 게 없어졌어요. 빨리 앞에 가서 그 은혜의 자리가 앞자리다 막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 부끄러움 많던 분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왜 앞으로 가는지 여기 뒤에 앉자고 막 그런데 그 손을 뿌리치고 제가 펑펑 울면서 이제 앞에 가가지고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세상 많이 놀라셨겠다 남편분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 너무 갔나 조금, 막 이렇게 네. 좀 이제 드디어 이제 병원을 들어가야 되나 걱정하셨겠네요 진짜. 예, 왜냐면 그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정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 발로 이제 세신자실 가서 진짜. 등록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갖다 막 이제
아, 열심히 참여하신 거고. 난 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매달린 거죠. 뭐 성경 공부 무슨 뭐 하여튼 초신자가 이제 가야 될. 그렇죠. 셀 모임도 단계, 있고. 네, 셀 모임, 뭐 내적 치유 모임. 저는 내적 치유 모임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수술을 받게 돼서 어디 편찮으셨어요? 자궁 적출 수술을 이제 받는데 그게 뭐 이렇게 다른 장기하고 붙어서 이렇게 유착이 된 상태였어요. 네, 조금 이렇게 수술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아이고. 힘든 수술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돼서 네. 수술을 다 받고 집에 와서 이제 여기 소변 주머니를 차고 누워 있는데.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내적 치유를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 몸으로 어떻게 가냐고. 네네. 그랬더니 지금 기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데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 마음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막 처음에 화가 났어요. 지금 내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막.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등록을 해놓으셔가지고 저희. 되게 파이팅 넘치시는 그 소 그룹 모임이었어요.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함께 하면서 그 이제 모임을 갖는 건데 제가 그 소변 주머니를 차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앉아 있지 못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누워서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 모임을 하는데 제가 뭐 눈물 콧물이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면서 제 속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마음을 나눌 때 다 이제 막 토해낸 거예요. 빨리 치유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여기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데 이거 막 좀 이거 좀 얘기를 해서 빨리 좀 어떻게 치유가 되고 싶다는 그 정말 지긋지긋하죠. 네. 지긋지긋한 네. 그 속에 이 막 그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분들도 놀라시고 너무 내놓으니까. 안 한다고 하시던 분인데 안 한다고 했던 내가 그쵸, 내 얘기를 그쵸. 너무 내놓으니까 이제 아니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제 속에 엄청난 미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불안함, 두려움, 공포 같은 것들 아주 어릴 때부터 겪었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있죠. 곳곳에 숨어있던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물론 이제 그때 시작이죠. 그게 그래서 그때 그래서 치유가 다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그럼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아, 그러셨구나. 아니, 보통 저는 그 이제 연예계 생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말씀 후에 또 굉장히 급격히 막 그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우울감이 나를 괴롭혔다. 그 사이에 결혼 얘기가 우리가 스킵이 됐잖아요. 잠깐 이제 남편분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신가요? 굉장히 좀 오래됐죠. 제가 이제 그 가수였을 때. 아, 진짜요?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울증을 고치고 싶었어요. 그때도 있어요. 밑에 이제 기저질환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아, 사랑이면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토닥토닥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지금 뭐 인기고 뭐 이런 게 내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돈도 그렇죠. 인기도 아무 소용이 그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고 덜컥 그렇게 일을 치뤘는데 더 도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기대했던. 원했던 위로와 어떤 그런 것들이 없고 그렇죠. 현실이 막상 돼서 보니까 뭐 또 내가 품어야 되는 상황도 되게 많잖아요. 결혼하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하고 그러셨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쌓이고 화가 쌓이고 그게 겉을 푸는 사람은 건강해요.
그걸 못한 네, 거예요. 표현 안 하고 그냥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안으로 곪아요. 네, 네. 그걸 못해서 다 쌓아둬가지고 제 자신을 괴롭힌 거예요. 아이고. 제 마음이 막 다 어디로 가겠어요? 막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놨고 숨을 못 쉬는 거죠, 이 안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유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못 풀어서 이래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풀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도 이제 처음에 몰랐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분들이 주시는 거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다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도 뭔가 여기가 편치가 않아요. 그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제 오셔서 네. 저와 함께 하시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같고 네. 이러면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친구처럼, 아빠처럼, 그렇죠. 남편처럼, 사랑의 대상에게 토하는 거. 그렇죠. 다 내 속에 있는 거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하루 종일 이제 내 얘기를 같이 계시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풀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까지 내 존재까지 다 이해하고 나의 이런 모습까지 내 안에 불편한 모습까지 부족한 모습까지 나의 죄까지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존재하는 사람을 정말 절대적인 우상으로 세워놨을 때 느끼는 배신감 또는 외로움은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인데 결국은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은 정말 너무 이해가 가요. 네. 피하러 갔다가 상처받고 오고 약을 한 움큼씩 들이켜도 그때뿐이니까 그냥 더 멍청해지는 느낌? 그렇죠. 그냥. 약은 뭐 약은 저를 더 낙심하게 다운시키고 맞아요. 이게 마치 술처럼 깨고 나면 더 비참해지고 더 비참해지죠. 더 내려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이 약에 의존을 해서 살아야 되나? 그렇죠. 너무너무 잠을 못 자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계속 약을 먹었었어요. 이제 불안하니까. 그럼요. 아, 그 어느 정도 또 호흡곤란이나 이런 심각한 증세는 약의 도움을 받기도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잠을 일단 자야 되는데. 그렇죠. 잠을 못 자니까 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약이 있으면 그래도 부자 된 느낌. 네. 약간 돈 갖고 있는 것 같은 있으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미리 이제 처방 받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갖고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도 언제까지 이 약으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저 잠 좀 재워주시면 안 돼요. 이 약 안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약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자꾸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약을 버려라. 그러니까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아닌데 이 약 버리고 나면 나 죽는데. 불안하니까. 그래서 화장실에를 한 10번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집어넣었던 물을 내리니까 아니 안 돼. 오늘 밤 잠 못 자면 안 돼. 근데 10번 만에 제가 가서 그걸 버렸어요. 세상. 버리고 물을 내렸어요. 어머나. 책임지세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그날 잠이 잘 왔어야 되잖아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간증은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나도 납득할 수 있는 간증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 말이라도 이래가지고 이랬다고 말할 수 있죠. 아, 너무 와닿는다 진짜. 맞아. 근데 버렸거든요. 근데 밥을 꼬박 생각. 이게
그래요, 진짜. 밤을 꼴딱 새니까 도대체 거기서 막 시험이 막 드는 거예요. 화나죠. 도대체 뭐지? 너무 괴롭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눈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약도 없고 큰일 난 거.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마음에 오기가 생겨가지고 오늘도 한번 해보자. 오늘도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그냥 한 3일을 그렇게 싸웠어요. 저 딱 3일이었어요. 저도. 네. 네. 3일을 싸운 거예요. 근데 3일이 딱 됐을 때 지쳐 떨어진 거예요. 지쳐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잠이 온 거예요. 3일이 고비예요. 3일 후에 기절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움 없이 그냥 이렇게 주는 걸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신 것 같죠? 믿음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멋진 말인데 믿음 싸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래도 너 나를 매번 달라 그럴 때 딱 이래서 딱 주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싸움. 분명히 순종했는데 나는. 맞아. 그런데 믿음 싸움을 겪고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러니까. 예, 그 이후로는 제가 약을 안 먹고 지금까지. 아 진짜 너무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진짜로. 네. 왜냐하면 연예계 아시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웃고 있어도 강해 보여도 네네. 다 안에는 아까 고백하신 그 소녀가 네. 와들와들 떨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지금 뭐 연예계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히 피부에 와닿는 진짜 고백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겪고 겪는데 가장 저에게 필요했던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엄청 부어주시더라고요. 사랑을. 맞아요. 막 그냥 여기만 봐도 너를 사랑해, 저기만 봐도 너를 사랑해. 수시로. 수시로. 와글와글 예? 시끌시끌. 예, 그 맞아요, 와중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잖아요, 어깨가. 하나님 자존감이 생겨요, 진짜. 자존감 생기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그것으로 다 이제 모든 걸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안 그렇게 그 허니문. 아, 맞아요. 허니문 맞네. 허니문을 네.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어도 좋아. 이 정도 사랑이면 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뭐 내어놓은들. 그럴 때가 있죠. 예, 목숨을 내어놓은들 뭐가 이 사랑이면 돼. 뭐 이렇게 그 사랑에 흠뻑 취해가지고 정말 몇 년간을 그렇게 그 사랑에 취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믿음 전쟁 시작된 건가요? 아주 이상해지시더라고요. 예전 같은 데시벨로 울었는데 왜 안 나오시지? 왜 뭐가 그러니까요, 없으시지? 뭐가 없고 계속 이상해지시더라고요. 아 너무 웃겨. 그러면서 맞아요. 자꾸 저의 것을 가져가기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돈도 가져가시고 돈은 가져가시더라고요. 자존심도 가져가시고 네, 가져가셨어요. 또 저의 노래도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이렇게 땅바닥까지 낮아지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닥까지 막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이제 그 허니문을 지내는 동안은 그동안 아팠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셨다면 네. 다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다른 거 붙들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이 사랑에 취해 있지만 내 속에서는 아직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돈은 언제나 있는 거고 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할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가져가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언제든지 있는 게 아닌 거였어요. 노래는 왜 노래를? 그러니까 노래를 찬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이 멋진 찬양을 네. 하길 원한 거죠. 저도 네.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자리를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네.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근데 찬양을 하러 이제 집회를 가서 찬양을 하는데
뭐 이거는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 정말요? 네. 그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이전에 가수였는데 네. 얼마나 찬양을 듣기 좋게 할까. 네네. 기대를 하고 오셨다가 그냥 너무 실망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저는 막 어디 들어가고 싶고 막 지구멍이라 들어가고 싶고. 너무 놀라셨겠다 근데. 옛날 스스로도. 그 무대 공포증 있을 때는 그때는 그래도 노래는 잘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나를 세우셔서 이 지금 시선을 다 받게 하시나. 세상에. 예. 정말 너무 미웠어요. 진짜 놀라셨겠다. 하나님이 너무 믿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저는 화장실부터 쫓아가가지고 막 우는 거죠. 왜 이러시냐고. 속상해셨겠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지금. 이게 무슨 사랑이 이런 사랑이야. 이상했다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네, 이런 무슨 이상한 사랑이 있어요. 왜 이러세요? 뭐 따질 거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막 따지는 거죠. 그렇게 한 7, 8년을 훈련하시더라고요. 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간적인 노력을 막 하는 거죠. 네. 안 돼?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럼 내가 해보지 뭐. 또 나왔죠, 이제 내가. 내가 해보지 뭐.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서 뭐 발성 연습, 무슨 연습? 당연히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예. 저 같아도.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하는 분들이 안타까우니까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 보컬 네. 선생님들 레슨 받도록. 그분들한테 이제 가서 레슨을 받는다고 가면 뭘 막 열심히 해주시는데 집에 와서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신기하네.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뭔가 지금 하고 계시는, 맡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엎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자꾸 바뀌는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도대체 왜인지는 모르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그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알게 되는 거죠. 그 너를 향한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뭘 가져서도 아니고 네가 뭐 부자여서도 아니고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 그걸 주시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다 깨져도, 다 없어져도 널 사랑한다는 그 더 가까워지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막 초라해지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꾸 거절되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가졌을 때 노래도 잘하고 뭔가 막 가졌을 때 너 여기 지옥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이런 거 다 무너져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마음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다 죽어야 되잖아 지금. 상황으로 보면 더 악화된 상황이니까. 더 악화된 상황이고 이거는 당장 죽어야 돼. 그렇죠. 당장 죽어야 되는데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살아있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또 여기가 이렇게 치유가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따질 건 따지는데 그렇다고 막 너 죽을 것 같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회 가서 사람들은 거절받는데 사람들에겐 거절당하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낙심이 돼서 코가 빠져가지고 차에 와서 코가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 와서 또 하루를 살게 만들고 오늘 위로받았다고. 세상에. 뭘 위로받은 거지? 나는 지금 죽겠는데 뭘 위로받은 거지?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게 또 한 달을 버티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살게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걸로 살게 돼요. 또 가게 하시고 맞아요. 그렇게 이제 그 시간들을 겪게 하시고 지루할 틈이 없으셨겠다.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지루할 틈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모든 게 지루해지거든요. 사는 게 지루해지고 네. 슬퍼하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지겨워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과 그 첫 동행이 시작됐어요라고 네. 그 다음부터는 지루할 틈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신 거예요. 스펙타클. 너무 열심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맞아. 아니 가만히 내버려 두시질 않아. 맞아. 너무 열심히. 아니 뭐 쉬라고 하시더니 나 쉬게 하시지 않는 거야. 아 너무. 아니 뭐 수고하고. 아, 너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쉬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안 쉬어. 안 쉬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지금 16년 됐어요.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월이. 그런데 가장 정말 저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걸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갖고 있었어도 병들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지금도 내일 일 모르고 한참도 모르고 맞아요. 완전히 지금은 이제 그분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살 수가 없는 이 삶에 주시고 싶었던 것은 결국 너에게 내가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아멘. 그리고 너를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죠. 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다 데리고 가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그렇죠. 아멘. 네, 그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내일 일은 있어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온 제 삶에서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고 채워 주셨고 살게 하셨고. 그러니까 잘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걸로 이제. 그 남편분께서는 이런 일련의 변화들을 그래도 제일 최측근으로 네네. 보신 목격자시잖아요. 목격자죠. 네, 맞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반응이. 근데 조금씩 젖어서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근데 네. 남편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저의 이 속에 제가 숨겨놓은 저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아직도 세상적인 것 같고 네. 아직도 이 예수를 잘 모르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싸우고 네. 도대체 왜 저러는지. 아 남편분께서 아직 네, 세상 정리가 안 되신 네. 것 같다. 네. 왜 저러는지 하면서 이제 울부짖게 하시고 네.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도록 세워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그렇죠. 그렇죠. 그렇네요. 저 사람 다 같이 만져줬으면은 제가 네. 뭐 거기 별로 이렇게 기도 안 했을 텐데. 안심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텐데 막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똑같은 사람이어서 은혜 받아서 지금 이 모습이지.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을 텐데 돈 맞아요. 돈으로 살아야 되고 또 힘으로 살아야 되고 자존심으로 살아야 되고 아이고. 그런 삶에서 여전히 저러고 있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야. 그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다 덮는데 아이고. 저는 안 덮고 있더라고요. 저는 덮질 않고 있으니까 그걸 알게 해주시느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먼저 이렇게 만나주시지만 시간이 걸리는 사람. 그렇죠. 그것도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알게 됐어요. 진짜 이게 조용한 친구와 함께 이렇게 배 타고 조용히 어딘가를 이렇게 계속 네. 가서 목적지에 도착한 느낌이에요. 그냥 그 안에는 새롭게 만난 사람도 없었고 풍랑 뭐 방해하는 요소도 없었고 그래서 별다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성취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했는데 지금 네. 허, 마음이 막 채워지는 느낌이 너무 확
진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힘은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진짜 많은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완성이 주님이. 돼서가 아니라, 예, 진짜 주님이 인도하셔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고. 지금 이제 이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은, 네.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조건이 같은데, 할 수 있는 건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맞아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정말 아주 너무나 굉장한 약이 신약이 발명이 되어서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확실합니다. 모든 게 완결이 됐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부재주의시라고 느끼면 정말 더한 마이너스 삶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우리 모두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비포 애프터를 프리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우울감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절망감에서 어떻게든 이 늪처럼 빠져있는 그런 분들께는 그 고독함, 그 고독함을 없앨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맞아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랑만 좀 있자. 그러신 것 같아요. 어디에 그렇게 정신 팔려 있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러면 이제 혹시 품고 계시는 기도 제목 비전 이렇게 있으시다면 우리가 조용히 공유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제 비전이나 제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있는 자리가 시골 작은 교회에 있어요. 그 작은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 아이들과 함께 이제 지내는데 이 아이들이 잘 크고 그러니까 사랑을 주셔가지고 함께 하거든요. 그거고 저의 이제 믿음이 끝까지 잘 견뎌져서 정말 그분 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거죠. 너무 좋네요. 네. 저희 특집 때 어떤 강원도의 한 목사님 작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 나오셨는데 그분은 하시는 일이 일어나시면 앞마당을 그렇게 쓰신대요. 네. 앞마당을 계속 쓰시는 목사님인데 뭐 그렇게 사명감 있게 앞마당을 쓰시는 목표가 있으세요? 뭐 이유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날 앞마당을 쓰러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네. 그 얘기가 저는 몇 년이 지났는데 너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네. 그래 나는 내 집 앞마당도 안 쓸면서 그렇게 남의 집 마당을 쓰고 다니구나. 아, 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해. 있는 자리에서 요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게 선교고 복음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이렇게 주어진 삶을 이야기해 주시는 가운데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치유가 일어났듯 진짜 이렇게 힘차게 살아내신 삶 자체가 간증인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주셔서 네네. 너무 감사하다라는 네, 말씀으로 감사해요, 대신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우리 업데이트 버전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모시면 네네. 꼭 나와서 네네. 그때는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네, 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또 저희가 기다리는 두 번째 간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아름다운 장혜리 씨 너무 선물 같은 존재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